샬롬, 이제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 이야기에 절정이 이르는 한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 주 내내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시간이지만 그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음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 노래, 그 사랑의 노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경과학자인 보 로토 박사가 이끄는 Lab of Misfits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 설문 실험을 했는데요. Looking back,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400명의 피실험자들에게 생애 가장 마지막 순간이라고 상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본 이후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2020년은 이 COVID-19으로 삶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크게 바뀐 그런 시간이었죠. 연구진은 이 시기를 불확실의 시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시기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되묻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결과를 봤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삶의 목표라고 대답한 많은 사람들이 이 2020년 한 해 동안 오히려 그 삶의 목표 때문에 불안과 스트레스,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보울로트 박사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예측에 기반해서 작동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적 작용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조건이 형성될 수 없는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 된다면 행복이 아니라 실망을 겪게 되고 우리 두뇌는 이 실망을 일종의 고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강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COVID-19으로 인해 갑자기 늘어난 이 불확실성이 행복이 아니라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것이죠. 반면에 인생의 목표를 진실성, authenticity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2020년의 불확실성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과 진실성을 추구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로토 박사는 행복이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조건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진실성은 독립적이고 내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이 개념에서 출발한다면 이 진실성은 하나의 행위와 존재인 것이죠. 진실성이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 안에 놓여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누구나 삶의 진실함, 자기 자신에게 솔직함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기도 하겠지만 또 매사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은 삶에 아주 진실하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과 나는 진실하다는 것이 늘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도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진실성과 이 행복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론 우리 믿음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 어떤 도구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믿음의 진실성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조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진실성과 행복, 이 두 가지 시선과 관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매우 값진 이 나드라고 불리는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나? 이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았을 일 아닌가? 라고 불평불만을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그리고는 이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 고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의, 작당 모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중간중간에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삽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 장면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사람들입니다. 본문만으로는 정확히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 곁에 늘 함께 있던 제자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한 여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일단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한번 그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곧 고통을 받을 인자라는 것,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늘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특별한 묵시의 말씀도 전해주셨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곧 고통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그 예수님의 일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받아야 될 일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 중 아무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한 제자는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에서도 그렇죠.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자에게 화를 내고 있으니까 말이죠. 반면 여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여자입니다. 예수님과 늘 곁에 있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따지면 엑스트라 배역에 불과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죽으심으로 사랑을 이루신 것을 말이죠. 그렇게 마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진실성과 행복이라는 이 삶의 태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귀한 향유를 바친 여자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진실성에 충실했던 것이겠죠. 제자들은 비록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말씀, 복음을 직접 들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만족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정치적인 운동으로 생각했기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또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이 부활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확실함을 애써 외면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에 휩싸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불확실성이 생기자마자 다들 도망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것이겠죠. 반면 예수를 향한 사랑과 믿음 그 진실성에 충실한 여자는
예수님을 위해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바치는 것이 전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이야기에서 이름이 언급되지도 못할 작은 배역에 불과하지만,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이야기 분량 자체도 매우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작은 배역의 이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황이나 불확실성에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에게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된 소식은 자신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이 행복이라는 개념, 그 개념의 필터를 거쳐서만 들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국의 속박, 가난한 삶, 낮은 사회적 지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들이 제자임을 자랑하고 특별하게 드러냈던 이들의 모습이 불확실성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신약학자인 룩 존슨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여기에 제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던 진정한 실패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이 일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자였던 것이죠. 그 여자를 보는 예수님 곁의 사람들의 태도는 어땠나요? 멸시와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볼 때 보여주었던 그런 태도였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 하나님 마음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기란 어렵습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사랑의 노래에 같은 멜로디를 맞춰 부를 수 있진 않을까, 그 멜로디에 공명할 수 있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태도는 내가 행복하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야만 해, 최측근인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을 누려야만 해,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행복을 위한 외적 도구,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노래에 그들이 온전히 화음을 낸 것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예수님과는 다른 불협화음을 내고 있던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조건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불안에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예수님을 향한 깊은 믿음, 사랑으로 가득 찬 한 여자,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왔던 여러 여자들의 모습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망가지도 또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따랐던 것이죠. 진실성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황의 불확실함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 진정한 의미의 제자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거스틴의 고백록 10권 6장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다듬어서 제 말로 번역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시간의 리듬, 빛의 밝음이나 달콤한 멜로디의 노래도 아니고 꽃의 향기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빛과 소리, 냄새와 맛, 감촉과도 같습니다. 내 안에 자기 자신, 그 영혼의 빛이 비추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말을 대해서 예전학자인 던세일리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에 특별히 그러나, yet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감각적인 것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듣고 말하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영혼의 교제를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머릿속에 행복에 빠져 있을 때 한 여자는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곧 죽으실 예수님을 위한 장례였던 것이죠. 그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가능한 감각이 함께 어우러져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공명하는 것이죠. 그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예수님을 만지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의 사랑을 느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노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단지 하나의 개념이나 말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님의 노래에 공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진실함, 그 진실함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기에 행복한 삶,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에 우리의 온 감각과 온 마음, 온 몸을 통해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내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 앞에 당당히 나아가신 것,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몸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삶과 말, 행동을 통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님을 바로 알게 하소서.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부은 한 여자의 모습에 분노하는 이들의 그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나의 윤리, 나의 원리, 나의 원칙, 나의 도덕, 나의 규범을 외치며 주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다시금 생각하며 어떤 불확실함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놓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